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제 혼돌아 캠 공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타이머를 켜고 개조를 해주시면 처음엔 이렇게 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짜에 먹어주시고 점프해서 다리에 건너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또 샷건을 들여주고 저 샷건은 안 먹어도 돼요. 네, 이게 타임 어택 루트인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까닥 반응해서 그 또 밖으로 나와야 돼요. 마사바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 오른쪽 거에 죽이고 그 다음 왼쪽 거에 죽이면 돼요. 그 다음 가운데 것만 죽이시면 돼요. 그 다음 위에 거를 죽이신 다음에 예, 죽이신 다음에 볼링공들에 맞추고 가운데 거 죽이시면 돼요. 그 다음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부수고 점프하고 부수고 점프하고 점프하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저격수를 죽여주시고 그 다음 여기 잠깐 기다렸다가 가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 배리어를 드셔야 그 무적 상태로 개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한 이쯤에서 서서 총을 쏘다가 위로 겨누시면 돼요. 이렇게 양팔을 죽인 다음에 입을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볼링으로 맞추면 연사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좋아요. 지금 한 3연발 된 것 같아요. 최대한 6연사까지 가능해요. 예, 지금이 6연사인 것 같아요.
1선 죽인 다음에 점프하고 다 죽이고 죽이고 맞춘 다음에 줄 쏘면 돼요. 보통 두 대면 끝나요. 이렇게 두 대면 끝나요. 예, 원턴이었네요. 이렇게 원턴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혼돈화 좀 변수가 많은 게 보병이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6세이지부터 좀 위험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점프해 주시고 그 다음 아래로 공격해 주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점프. 이렇게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배리어를 꺼내고 드시면 돼요. 그다음 여기서 계속 아래로 쏴서 연사력을 급상승시킨 다음에 여기서 쏘시면 돼요. 자, 이제 7스테이지인 가시 스테이지로 갑니다. 저 가시에 찌르면 당연히 죽어요. 여기서 광차를 타시고 배리어를 드시면 돼요. 여기서는 교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기다리면서 가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강행돌파를 이렇게 따라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만 나왔습니다. 그 에일리언스 에어라고 해서 외계인이 둥지인데 짧지만 그 보스가 좀 까다로워요. 예, 이렇게 해서 혼조라 누다의 11분 9초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잘된 기념으로 제 롱맨 그 피규어를 한번 인증해 볼게요. 보이시죠? 이게 제 롱맨 피규어예요.